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1월 6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8분입니다. 장 종료된 직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두산 퓨어셀 코드번호 336260이고요. 자, 일단은 어제 댓글에 제가 좀 남겨드리긴 했어요. 일단 블록딜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던 게 블록딜 락업이 좀 풀리는 게 1월 5일, 6일 이쯤이긴 한데 두산중공업에 지분을 좀 줬으니까 굳이 또 블록딜을 진행을 안 하지 않을까,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바로 블록딜을 해버리죠. 아, 일단은 한 이 거래일 전쯤에 제가 이때쯤에 블록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어제 영상을 참 촬영하고 장중에는 이런 소식이 없었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시간 외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시간 외로 이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블록딜을 진행을 한다고. 아, 자, 일단은 제가 어제 댓글 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토론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제가 답글을 좀 남겨드리긴 했는데, 자, 이 답글 내용이 이겁니다. 자, 자세히 보기. 일단 제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 10월 이 다 정리를 다 해드린 거거든요. 자, 자, 확대를 하면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지분, 우리 지난해 10월 6일이죠 이때 10월 6일, 이때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좀 무상으로 증여를 하기 위해서 블록딜을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10%밖에 20%를 내놨는데 10%밖에 매각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권리라 유상증자 가격이랑 그렇게 유상증자 가격이 더 싸다라는 인식, 이때 당시에 가격이 결정이 된 건 아니었는데 차라리 뭐 이 가격에 살 거면 난 유상증자 할래 라고 했기 때문에 20%를 매각이 안 되고 10%밖에 안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3개월 락업이 걸려가지고 3개월 보유예수가 걸려가지고 3개월 동안 매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4천억 원 규모에서 절반 정도 팔렸으니까 2천억이 나갔죠. 근데 이 2천억이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바뀌었어요. 자, 일단은 금액은 커 보이는데 사실 겁낼 건 없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 이게 이거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자, 1093만 주 중에 10%를 블록딜을 다시 내놓았다고 한다. 가격은 51,528원 장 전에 시간 외로. 자, 종가 종가의 9.6%가 할인된 수준. 자, 지분 20%에서 두산중공업에 두산퓨어셀 지분을 증여를 했잖아요. 지분 20%에서 담보대출 상한, 주식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상환하는 목적으로 블록딜 10%를, 락업이 좀 걸려있었던 10%를 지난 못한 물량 10%를 다시 시장에 내놨다라고 합니다. 뭐 근데 블록딜을 진행하는 게 목적이 뚜렷하죠.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납부에 사용될 목적으로 사용된다. 우선 뭐 여기에 따라서 기업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기업이 안 좋아가지고 이 주산에서 판 게 아니에요. 판 게 아니에요. 수익이 더 나더라도 주가가 더 오르더라도 포기를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블록딜을 진행을 했었고 한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기업성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급등 돌파하는 걸 좀 시기를 앞두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블록딜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눌렸죠. 자, 눌렸죠. 강제적인 눌림이 발생됐었고요. 타이밍이 좋지는 않다. 지난 10월 5일 전일 종가 기준 최고 할인, 지금 10월 5일에 블록딜을 진행했던 거는 최고 할인율인 18%를 적용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이때 당시에 보면 지금 이번이랑 저번이랑 틀린 점이 있어요. 자, 이때는 마이너스 18% 정도를 할인해 가지고 이 가격에 팔았거든요. 18%를 할인한, 자, 18% 적용한 35,465원에 블록딜을 했는데 10%만 절반만 거래가 됐다. 마이너스 18%죠. 18%. 자, 여기에서 이번에 진행된 거는
마이너스 9%, 9.6% 수준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보다 그 주가가 빠지진 않았죠.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마이너스 18%로 블루띠를 내놨었는데, 다음날 시가, 6일, 시가 마이너스 16%로 시작했는데, 3% 정도 회복한, 마이너스 13%로, 그러니까 18%로 블루띠를 진행을 했는데, 마이너스 18%로 블루띠를 진행했는데 16%로 시작을 했고 마이너스 13%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들이죠. 마이너스 18%. 이렇게 회복을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다음 날다 회복을 시켰다라는 부분들. 마이너스 18%로 던졌는데도 18%로 던졌는데도 자, 그래서 이번에는 9.6% 수준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향이 지난 블루띠보다는 영향이 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끌어올릴 수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이기도 하고 일단은 뭐좀 지켜보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 장전에 블록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뭐 부분들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블록딜 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딜을 뭐 가차없이 해버렸네요. 가차없이 해버리네요.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자, 이거를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기관이랑 금융투자, 개인들은 싹 쓸어갔어요. 영리하죠. 싹 쓸어갔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그래서, 자,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지금 10시 7분에 533만 주를 매각을 완료했다. 이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매각이 좀 완료된 것 같아요. 자, 종가 9.6% 할인 적용한다. 일단은 매각에 이번에 잔여 주식 매각에 성공을 하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하게 됐다. 자, 근데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산이 지금 원래라면 이렇게 지분 구조가 이랬어요. 두산이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지분을 20%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공업이 있죠. 자, 근데 이 여기에서 10%를 중공업에 줬어요. 10%. 그럼 이게 이렇게 딸려오는 거죠. 여기 10%로. 그러면은 이게 블록딜을 오늘로써 블록딜이 마무리가 되면서 연결 관계가 다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직 구조가 된다고 하는 것뿐이지 두산 퓨어셀을 지분을 뭐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이 회사를 버린 건 아니죠.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지분이 수직, 그, 기업 구조가 수직적인 그런 구조잖아요. 두산 중공업을 가지고 있으면 두산 퓨어셀을 같이 지배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배당을 해봐야 올라오니까.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되니까. 야, 너 두산 중공업, 두산 퓨어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 이렇게 되니까. 수직 구조가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성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시간의 대략 매각으로 일단 진행을 한 것들은 이제 종료가 됐다라고 봐야죠. 좀 잠시 주춤은 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좀 이어가길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급등하는 모습들 이제 전고점 돌파를 다시 하기 위해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갭을 떨어뜨렸으니까 갭을 좀 메꾸러 가야죠, 일단. 자, 어떤 영상이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APT 투자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APT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우리 작년까지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브리핑을 해드린 거, 리딩 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오셔가지고, 12월 30일, 폐장일이죠? 마지막 20년도의 폐장일이었는데, 자, 이 게시판에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우리 장 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우리 투자를 함으로써 오늘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브리핑을 좀 드리고 9시가 되면은 한국 큐빅 현재가 4,100원 기준 매수, 1,500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9시 1분에 파라텍 현재가 13,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3,7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2분에 앞타모 사이언스 현재가 27,6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28,400원, 손절가 2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큐브익이 9시 4분쯤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파라텍, 아프타마 사이언스, 수익 종목은 한국큐빅,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초단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쭉 내려와 보시면은 증시 상황 체크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라이브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아프타머 사이언스 2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파라텍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파라텍 손절가 12,000원으로 낮춰서 보유를 하고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그 매수가를 좀 낮추고 나서 여기 살짝 올라온 것으로 좀 소폭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도 수익 중에서 마감을 했고 목표가 달성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들 이렇게 통계치 매일매일 무료 추천 드린 것들 이렇게 내역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그 초단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고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종목들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이번 연도에도 많은 수익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